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어탕국수라고 들어보셨는지요? 추어탕 국물에 국수를 넣어서 끓인 얼큰하고 맛있는 어탕국수거든요. 추어탕에 들어가는 미꾸라지는 없고요. 이거는 고등어 통조림입니다. 고등어 통조림 하나를 제가 이렇게 물기를 짜서 담아놨는데요. 추어탕 끓여보겠습니다. 김치 담으면서 그 배추 시래기 몇 개 지금 준비해놨고요. 그리고 부추 한 단 준비하면 됩니다. 그리고 대파 한 뿌리만 있으면 됩니다. 다진 마늘. 자, 이렇게 해서 끓여보겠습니다. 이제 찬물을 담가서 한 몇 분만 헹궈 오겠습니다. 자, 물 2L에다가요, 육수를 좀 내겠습니다. 그 고등어 캔 하나 가지고 맛을 다 내기에는 좀 부족하거든요. 자, 다시마를 한 손바닥만한 거 두 개 정도 넣고요. 멸치인데요. 이렇게 한 주먹을 듬뿍 넣겠습니다. 이게 부추는 싱싱할 때 씻으면요 따듬을 게 별로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시들거나 물 넣으시거나 하면 따듬을 게 많거든요. 자, 이렇게 하면 이 뿌리 부분에 저 흙이 많이 잘 떨어집니다. 싱싱할 때 씻으면요 그 떡잎도 많이 없고 할 때는 이렇게 씻기가 편합니다. 자, 이렇게 잘 보면은 자, 이런 거 이제 아래쪽에 흙만 안 나오면 노지 부추는 흙이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여러 번 씻어주면 되고요. 여기 이것도 아까 삶았던 거를 한번 더 씻어주겠습니다. 이것도 한 두 번만 헹구면 됩니다. 대파를 한 뿌리 정도 썰었고요. 매운 고추 한 다섯 개 정도 썰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데친 배추도 조금 썰어줬고요. 그리고 부추 반단을 이렇게 썰었습니다. 배추 데친 거에다가 양념을 좀 하겠습니다. 고춧가루는 원하는 대로 넣으면 되는데요. 저는 고춧가루가 좀 매워서 하나만. 제가 매운 음식 할 때만 따로 쓰는 청량이 조금 섞여 있는 고춧가루입니다. 된장 한 스푼 넣고요. 다진 마늘을 좀 넉넉하게 넣으면 좋은데요. 한 반 종이컵 정도 넣으면 좋습니다. 후춧가루 좀 넣고요. 이거는 시판용 국간장입니다. 된장이 없으신 분은 이 국간장만으로도 된장의 향이 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이제 보통 추어탕 같으면 제가 여기다 밀가루를 한 스푼 넣는데요. 오늘은 국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밀가루는 넣지 않습니다. 대파와 청양고추도 오늘 국은요 그냥 무조건 푹 끓일 거기 때문에 색깔 살리고 이런 거 안 할 겁니다. 이제 한 10분 정도 끓였습니다. 그러면 한 10분에서 한 15분까지는 끓여도 되거든요. 오늘 건져내겠습니다. 이 고등어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부숴가면서요 넣으면 되고요. 그 좀 굵은 뼈만 그냥 걸그적거리니까 그것만 빼주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렇게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. 맹물을 좀 더 섞어주는 건 괜찮습니다. 제가 지금 전체 한 4L 정도 잡았습니다. 그 제피 있죠? 추어탕에 넣는 제피가루, 산초가루, 제피가루. 네, 그거를 지금 미리 넣어주겠습니다. 그러면 끓으면서 비린내가 없어지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 끓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간을 한번 맞춰볼게요. 국간장 한 두 스푼 정도 되는 양 넣고요. 여기도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하면 돼요. 예, 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. 이게 냄비가 지금 큰 겁니다. 5L 냄비에 지금 한 4L 조금 못되게 끓이고 있거든요. 아유, 이래도 싱겁다. 씻어서 잘라두었던 부추를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를 조금 매운 걸 했더니 입맛이 확 돌아오네요, 이게.
다 됐습니다. 부추는 이렇게 숨만 죽으면 되고요. 저는 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거 소금 간으로 마무리를 조금 더 지어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나중에 국수를 넣고 삶으면은 이 간이 또 싱거워지거든요. 그냥 이대로 있죠. 떠드시면 그거 됩니다. 추어탕.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 면을 좀 삶아보겠습니다. 근데 너무 많으니까 좀 덜어내고 삶아보겠습니다. 추어탕을 좀 덜어낸 다음에요. 여기 면은 칼국수면 넣으면 됩니다. 근데 뭐 그것도 없으면 라면사리 넣어도 돼요. 저는 여기에 칼국수 제가 미는 거를요, 이렇게 얼려놨던 게 있어서 이걸 사용하겠습니다. 그냥은 칼국수, 뭐 생면으로 된 칼국수 아니면 마른 칼국수 다 괜찮습니다. 녹기 시작하면 이렇게 살살 저어줍니다. 너무 세게 저으면 면이 부서질 수 있으니까. 자, 살살 풀어가면서 그렇다고 또 저어주지 않으면 서로 떡이 돼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게 살살 풀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면이 들어가서 끓으면은요, 이렇게 국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국물을 좀 더 넣어줘도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면만 익히면 됩니다. 국물이 적기 때문에 바닥에 혹시 면이 들러붙을까봐 제가 이렇게 문지르고 있습니다. 그냥 국자로 터도 될 것 같아요. 걸쭉하면서 얼큰하고 맛있는 어탕국수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혹시 이렇게 추어탕 끓이는 자체가 힘드시면 추어탕을 한 그릇 사와서 이렇게 면을 넣고 끓이면 어탕국수, 어탕죽, 또 수제비를 넣으면 어탕수제비 여러 가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국물이 걸쭉해요. 이게 특징이. 와, 제피 냄새가 솔솔 나네요. 제피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은 후춧가루를 좀 더 넉넉히 넣으시면 되고요. 또 부산이나 이런 데는, 부산에서는 왜 제피보다는 방아. 뜨거운 거를 제일 못 먹겠습니다. 면이 되게 쫄깃쫄깃해요.